소림무술의 시초는 달마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달마는 승려들이 참선만 하다가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몸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전수했습니다. 신체, 곧 외형을 강하게 단련하는 동작이기에 외곽원으로 불립니다. 반면 무당파의 시조 장삼봉, 그는 육체에 기를 싣는다면 부드러운 동작으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내적인 기의 흐름을 강조한 내각권입니다.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이죠. 현대 중국에 있는 129개 무술 문파는 크게 소림으로 대표되는 외각권, 그리고 태극권으로 대표되는 내각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